이 대구를 공연 도시로 널리 알린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이 올해로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창작 뮤지컬의 산실, 뮤지컬 도시라는 수많은 수식어를 남기며 대구의 공연 문화를 한 단계 도약시킨 것이 지금까지의 성과인데요. 문화산업으로까지 성장시킬 수 있을지가 앞으로 남은 과제입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10년 전 대구에서 뮤지컬 축제가 시작될 때만 해도 한두 해 하다가 말겠지라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이런 평가를 받던 축제가 대구를 뮤지컬 도시로 세계 알릴 만큼 성장했습니다. 10년 전에는 적은 예산으로 해외 작품을 섭외하느라 바빴다면 올해는 해외 작품들의 출연 신청이 쇄도했습니다. 하물며 영국에 에서도 카르프라는 도시에서도 뮤지컬 축제를 만들었다가 2회 만에 끝낸 경우도 있고, 유일하게 지금 전 세계에 남아있는 축제가 저희 딤프와 뉴욕 뮤지컬 페스티벌 딤프입니다. 올해 딤프 개막작은 영화로도 유명한 금발이 너무해. 금발 미녀 엘이 자기를 차버린 남자친구를 따라 미국의 명문 하버드대에 입학하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유쾌하게 그린 작품입니다. 폐막작인 마담드 뽕빠 두루와 집시음악이 인상적인 감브리누스 등 다음 달 24일부터 18일 동안 국내외 뮤지컬 20여 편이 공연됩니다. 제가 문화예술인의 그 관점이 아닌 그 약간 한발 떨어진 제3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가능성이 있는 축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간 딤프에서 처음 무대에 올려진 창작 뮤지컬들이 상업적인 성공으로 이어지고 뮤지컬 도시 대구를 전 세계에 알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제 대구가 공연 산업 도시로 도약하는데도 딤프가 견인차 역할을 해낼지가 관심사입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